다음은 고향 용동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영철 군수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용동 국민이 45,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용동군수 정영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경 영동 국민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년간의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회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재경 영동 국민의 회원 여러분들의 화합과 침묵을 다지는 2022년 재경 영동 국민 한마음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영동 국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해마다 고향을 잊지 않고 초청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김기련 회장님과 김인환 문화예술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셔서 김정구 충북인의 회장님과 우리 전임 회장님이시면서 대명식 초대회장님 이상희 명예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고향 발전을 위해 양으로 지원해주는 재경 영동 국민의 모든 회원님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의회 이순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황승현 부회장님, 신영광 의원, 김은하 의원, 그리고 우리 영동군을 대표하는 양봉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님 양수발전소 유치에 획득한 공이 있었으며 우리 군정자문위원장님, 태마을 회장님, 영동의 상증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동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윤 대표 유원대학교 부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 국장님, 운전장님들까지 다 오셨고 우리 국악단 16명 포함해서 약 56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참석하고 보니까 세경 우리 서울에 계시는 출향인사들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영동군수로서 무한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경 영동 국민의 회원 여러분,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향 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돌파구를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지급하며 기부는 영동이 고향이 휴양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군위에 주소를 둔 모든 개인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 사랑 기부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영동군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경 영동군민의 회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도움과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2025년 영동 세계무강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세계무강엑스포를 한지지 유치할 수 있도록 재경 영동 국민의 회원들께서도 적극적인 도움과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경 영동 국민의 회원 여러분, 고향을 잊지 않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영동군은 혁신과 화합으로
활력이 넘치고 매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700여 공직자들이 영동군의 새로운 대화와 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응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향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재경 영동군민의 회원분들과 영동군민은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며 저 역시 회원님들이 고마운 뜻을 부탁하고자 함께하는 국민 살맛나는 영동 시대를 위해 혼신의 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재경 영동군민의 정기총회 및 한마음문화축제가 회원 사무관의 친목도모와 신뢰를 쌓는 화합의 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재경 영동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이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